안녕하세요. 행정법 강의를 하게 된 임대영 행정사입니다. 행정법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하실 텐데요.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법이라는 그한 글자지만 사실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1차에 다른 과목, 그러니까 민법 같은 경우는 하나의 법전이지만 행정법은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대집행법이라든가 이런 행정벌에 관련된 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과목은 아니고 분량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1차 공부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2차 공부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합격에 필요한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로 기본적인 이론들을 빠르게 컴팩트 있게 정리를 하고 그에 관련된 기출 문제를 보면서 한번더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공부의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강의도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제 행정법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계속 괴롭히게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행정법을 공부하는 내내 여러분들을 좀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이어서 일단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효와 취소라는 개념이 이 행정법 학습하는 전반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무효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를 무효라고 하고 중대 명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플러스 개념입니다. 중대하고 명백해야지만 무효가 되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거나 정도가 낮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취소 사유로 보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뭐 무효, 취소라는 개념을 크게 뭐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지만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계속 어떤 학습하면서 힘들어하시게 되는데 우선은 무효와 취소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고 학습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이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계속 나오는 개념이 처분이라는 개념입니다. 처분은 행정청이 어떤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을 가하는 라고 이제 행정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처분이 인정되느냐, 즉 처분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이 행정법을 공부하는 내내 전반적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처분이라는 것에는 공정력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공정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금 다소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함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즉, 공권력이라는 것에 어떤 권위를 주기 위해서 다소의 위법함이 있더라도 그게 취소 사유 정도라면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것이 공정력인데 이 개념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 위법한데 왜 유효하지? 라는 개념으로 계속 접근을 하다 보면 공부가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정력이라는 개념을 잘 잡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주체와 행정청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좀 헷갈리게 되시는 부분이 되는데 뭐 뒤에 나오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원 시는 행정 주체가 되고 수원시청은 행정청이 됩니다. 일단 간단히 이 정도의 개념을 잡고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리고 항고소송으로 간다,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 이거는 공무원 시험이나 행정법을 공부하는 모든 그 수험생들이 가장 이 부분에서 막히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처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처분성이 인정이 되면 항고소송으로 가게 되고,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당사자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뒤에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텐데, 일단은 이 정도 개념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행정법 통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행정의 의. 행정은 우선 형식적인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로 나뉘게 됩니다. 형식적이라는 건 만약에 외형적으로 보는 걸 형식적 의미라고 하는데, 형식적 의미를 묻는 게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따질 것 없이 그냥 행정기관이 했느냐만 보시면 됩니다. 뒤에 어떤 행위를 했느냐는 볼 필요 없이, 그리고 실질적인 것은 어떤 기관이 했느냐를 볼 필요가 없이 어떤 내용을 했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 부분 설명 드리기 위해, 그리고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법률적인 체계를 좀 잡으면서 말씀드리면 우선 법률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법규 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규칙이라는
법규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자치 법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이라는 것이 있죠. 자, 법규 명령은 다시 대통령령이 있고, 총리령, 그리고 부령, 그리고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대법원 규칙이라든가 국회 규칙 혹은 감사원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법원 규칙이랑 국회 규칙은 헌법에서 그 근거가 있고요. 감사원 규칙은 법률, 감사원법에서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규칙은 여러분들 말씀 아시는 보통 훈령, 예규, 고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 법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거죠. 지방자치 시의에서 만드는 조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통령령은 뒤에 나오게 되는데, 또 시행령이라고 하고, 총리령과 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 왜 설명을 드리냐면,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죠. 자, 요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행정부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입법입니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이 내용들은 행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행정인데, 여기서 말했던 실질적인 의미, 실질적인 의미로서는 입법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별거인 내용인 것 같지만, 어떤 행정이라는 개념을 이제 형식적으로 볼 것이냐, 실질적으로 볼 것이냐는 것이 뒤에서 계속 나오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법원에서 접근하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의 실익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말씀드리면, 행정기본법상에서는 법률에서 행정규칙까지를 법령이라고 하고, 자치법규까지를 법령 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잠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좀 더 속도감 있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상의 구별,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의 구별 외에 행정을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공법상의 행정, 그리고 사법상의 행정이 있습니다. 이걸 왜 구별하느냐?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권리구제 방식이 다릅니다. 공법상, 즉 공법상의 행정이라고 하면 행정쟁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이게 사법적인 문제다라고 하면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즉 법, 그 어떤 권리구제가 방식이 적용될 것이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하는 실익이 있고요. 그리고 침해행정과 급부행정은 어떤 행정이 침익적, 또는 침익적, 수익적이라고도 하는데, 국민에게 제재를 가하는, 불이익을 주는 거냐, 또 이익을 주는 거냐, 이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뭐, 침해라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뭐, 면허를 취소시킨다거나, 영업을 정지시킨다거나, 이런 처분이 되겠고, 급부행정 같은 경우는 어떤 지원금을 준다거나 하는, 이익을 주는 그런 행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해행정은 아무래도 불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공법적 방식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한을 두고 있고, 급부행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법적인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뒤에 나오게 될 행정수법 관계라든가 국법고 관계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법상 행정은 나중에 권력작용과 관리작용으로 다시 나누게 되는데, 국가가 어떤 뭐 우월적 지위에서 하느냐 혹은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차이로 이 권력작용과 관리작용이 구분되게 되고,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통치행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몇 차례 시험에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행정사 시험에서도 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사 시험에서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서 판례문이 또 전체가 주어지고 고르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게 통치행위에 해당됐다, 이게 형체행위에 해당되지 않게 보았다, 그리고 심사 대상으로 보았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 통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 그래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걸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여기서 말하는 국가기관의 행위라는 건 대통령의 행위를 말합니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죠. 다 헌법재판소, 대법원이 나라를 경영해가는 게 되기 때문에 통치행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헌법재판소는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 그리고 국헌 물론 목적이 있고 헌법 질서가 훼손된다고 해당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현재 판례의 태도는 통치행위를 인정하되 심사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심사를 자제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심사 자제설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법 자제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통치행위를 인정은 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는 보지 않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 통치행위의 판단 주체는 사법부입니다. 지금 말한 걸로 보면 사법부가 판단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는데 이거를 이제 권력 분립 때문에 명확하게 분리를 해놓고 있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사법부가 통치행위의 행위 주체라고 해버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행정부가 필요 없는 거죠. 사법부가 다 모든 걸 규율해서 끌어가는 그런 개념이 돼버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판단만 한다라는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통치행위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해 비교되는 판례가 있는데 이 비상계엄 선포가 만약에 국헌 문란 목적이면 심사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국헌 물론 목적이라면 그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물러날 목적이라고 한다면 심사 대상이 된다 해서 내란죄를 적용했었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고도의 정치 행위인 통치 행위로 보았습니다. 통치. 하지만 여기서 비교되는 것이 이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대북 송금 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은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사 대상으로 봐서 통치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이라크 파병 결정. 이라크 파병 결정 그 헌재 판결에서 이제 사법 자제설이 정확히 표현이 되는데 이 이라크 파병 결정은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결단, 즉 통치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건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투표로서 심판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의 판단이 아니라 국민이 갈지는 투표권으로 통해서 심판하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쨌건 통치행위로 보았습니다. 근데 이와 유사하지만 다른 것이 반대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전시 증원 연습 결정 이 부분은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느 날 극적으로 이루어진 대통령의 결단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뭐 특별 사면, 뭐 사면했다 이런 거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요.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되게 반대로 서훈 취소. 서훈 취소는 어떤 훈장을 취소하는 거죠. 취소. 이거 비슷한데 다른 거죠. 서훈 취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볼 수 없고 통치행위로 볼 수 없고 법적인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통치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다소 이제 좀 복합적인 내용이 있는데 통치행위에 해당하나 통치행위에는 해당하나 심사 대상은 된 것이 있습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 이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침해가 있을 수 있을 때는 심사 대상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개성공단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 같은 경우도 대통령의 결단으로 통치행위를 볼 수 있지만 어떤 이 개성공단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국민의 재산권들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된다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자, 2절. 법치 행정의 원칙. 법치 행정의 원칙은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의 원칙, 그리고 법률 유보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우선 법률의 법규 창조력부터 보시게 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는 부정되는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행정부가 실제로 입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는 것은 국회만 법률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효력이 있다는 뜻인데 실질적으로 현대에 와서 국회만 법률을 다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부정되고 있는 원칙입니다. 법률 우위의 원칙. 자, 이름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행정보다 법률이 우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정작용은 법률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자, 이 부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법률은 행정규칙은 제외합니다. 시험에 행정규칙을 포함한다라고 하면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죠. 단, 모든 법규범을 포함하기 때문에 헌법, 법규명령, 자치법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관습법도 포함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행정규칙은 제외합니다. 법률의 우위 원칙에서 관습법은 포함됩니다. 제한 없이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는 점. 법률의 우위 원칙은 제한이 없이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는 점. 중요한 부분이고 지문원으로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 침익적 행정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이 됩니다. 법률 우위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면 무효 사유가 되거나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기출 문제 있었는데 그냥 무효 사유가 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법률 우위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면 무효도 되고 취소도 됩니다. 그리고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유보는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 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시험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위임입법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 관습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험에서 지문으로 나오는 부분이죠. 법률 우위의 원칙은 행정규칙이 제외가 되고 법률 유보의 원칙은 관습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지문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에 없는 걸 하지 말라는 뜻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침익적인 부분에서 주는 행정, 그러니까 국민에게 제한을 주고 불이익을 주는 행정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수익적 행정, 지원금을 준다거나 이런 행정에 있어서는 너무 법률의 근거만을 명확하게 찾으려고 한다 보면 오히려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완화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이제 적용 범위인데 이 부분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좀 요약해서 설명 드릴게요.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더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중요사항 유보설 중에 이제 본질성설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본질적 국민에게 본질적인 부분들은 법에 유보를 하고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들은 이제 위임할 수 있다. 하위 법령에 위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회 유보설은 이 본질적인 것 중에서도 중요한, 본질적인 것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만드는 법률로만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회 유보설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별도의 다른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적혀 있죠. 중요사항 유보설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봅니다. 포함되는 개념. 하지만 이게 시험에서는 좀 구분돼서 나오는데 본질성설에 따르면 행정입법 위임이 허용된다라는 지문은 맞는 지문인데 본질성설에 따라서 행정입법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지문이 나오게 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뒤에 기출 문제를 풀게 될 텐데 그 부분이 나오게 되거든요. 본질성설에 따르면 행정입법 위임이 허용된다라는 지문이 맞는 지문입니다.
강의가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최대한 어떤 뭐, 지금까지 출제됐던 시험 기출 문제 위주, 그리고,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 위주로만 넘어가야 하지. 행정법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모두 다 짚고 넘어가다 보면, 실적으로는 너무 비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1차 시험은 특히 60점이라는 어떤 기준선을 넘어가면 되는 절대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라도 어떤 중요 핵심 사항 위주로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법률 이 유보 원칙에 대한 좀 판례입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우선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의 결정을 국회의 결정이 아닌 한국방송공사가 정하도록 위임한 사례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수신료 금액. 수신료에 대한 금액을 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정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신료를 뭐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예를 들면 뭐 어느 날짜에 받을 건지, 뭐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지 같은 경우는 공사가 한국방송공사가 정해도 하진 되지만 그 수신료 자체는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에서 정하도록 하라라는 판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 여건, 그중에서 동의 정족수. 이 동의 정족수를 자치 규약으로 정하도록 한 사례는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소지 소유자. 근데 이 부분과 좀 비교되는 판례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이미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든 이후에 여기에 동의 정족수를 정관으로 정하게 한 경우에는 법률 유보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좀 다르게 보시면 됩니다. 토지 소유자라는 말이 나오고 동의 정족수가 나오면 법률 유보 원칙이 위배된 사례로 보시면 되고, 토지 소유자가 아닌 토지 소유자들이 이미 조합을 만든 이후에 동의 정족수라는 개념을 정관하게 된 행위는 법률 유보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조합을 만들 때 이미 이게 인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한번 어떤 뭐그 인가를 받았다는 거는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다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를 토지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를 자치 규약으로 정하도록 한 사례는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고, 조합의 자치 법규인 정관에서 동의 정족수를 정한 것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률 우위 원칙과 법률 유보 원칙이 계속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법률 우위 원칙은 법률이 행정보다 우위에 있고 행정 자격이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관습법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행정 규칙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 관습법은 포함되나 행정 규칙은 제외된다. 법률 유보 원칙,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법률에서 근거했다는 것은 입법, 규칙, 조례도 다 포함한 것이고요. 근데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하죠. 네, 관습법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중요사항 유보서를 따르고 있다. 그래서 다시 포인트는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는 행정 규칙은 제외되고 관습법은 포함된다.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는 관습법은 제외된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행정법의 법원 파트입니다.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라고 하죠. 그래서 법원은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칙이라는 건 이제 뭐 예외가 있다는 뜻이죠.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되 불문법도 법원으로서 역할을 보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충적. 예를 들면 관습법의 대표적인 불문법의 대표적인 관습법인데요. 보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성문법에 명문 규정이 없을 때에 관습법이 보충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어디까지나 보충적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개념이 성문법이 제정이 되면 그 관습법은 깨어지게 됩니다. 성문법이 있는데 관습법이 우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이거 행정법은 민법, 상법과 다르게 단일 법전이 없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기 때문에 행정법이 어려운 건데, 행정법이라는 것은 단일 법전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법들의 개념을 그냥 뭐 통론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2021년에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서 이 행정기본법이 전체적인 행정법의 어떤 기본 일반적인 원칙을 담고 있는 총칙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단일 법전이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서 행정법 총칙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원칙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문법원 강의를 시작할 때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법률은 국회가 제정을 하는 것이고 명령은 행정권으로 정립이 되는 그런 형식적인 행정이고,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이 부분들이 시험 지문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명령이지만 법률의 효력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 명령에 속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칙들,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행정 규칙이나 그런 자치법규에 있는 지방에서 만든 지방 자치단체장이 만든 규칙을 말하는 규칙이 아니고, 헌법과 혹은 법률에 의해서 근거로 만들어진 규칙들을 말하는 규칙들입니다. 이 규칙이라는 그 단어가 글자는 똑같은데 개념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혼동하게 되는데, 한 번쯤은 이 법적인 부분들을 아까 제가 그렸던 것처럼 한번 그려보시고 이 규칙이 어느 규칙에 해당되는지를 한 번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계속 헷갈리게 됩니다. 이게 행정 규칙인지, 여기서 말하는 규칙인 것인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규칙인 것인지, 이게 계속 헷갈리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표를 그려서 한번 개념을 잡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 조약 및 국제법규는 법률로서 인정을 하게 되는데, 이 조약이라는 것이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면 법률의 지위를 갖게 되고, 이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혹은 뭐 받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나 받지 않게 되면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 남북 기본 합의서는 조약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조약으로 인정됐다라는 지문이 있으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로서의 조례와 규칙도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즉 인터넷에서 법령을 검색하시게 되면 조례랑 규칙이 나오죠. 성문법인 거죠. 그래서 행정법은 성문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다음 불문법원으로 보충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문법원의 대표적인 것이 관습법입니다. 민법을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되면 나오게 될 텐데, 이제 분묘 기지권 같은 경우들이 이제 관습법이고, 행정법에서 이제 가장 관습법으로서 이제 중요한 판례가 이제 관습헌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관습헌법. 그러니까 관습헌법이라는 것은 그 판례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것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문화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관습법에 따라서 관습헌법이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 본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명문화되었고 성문화되어 있지 않아도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사회적으로서 법적 확신이 있다, 인식이 있다라고 하면 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관습법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자,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온 질문이죠.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인 관습은 이 정의를 다시 보시면 되는데, 자, 사회적으로 법적 확신과 인식이 발생되면 관습법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아직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확신이 없는 그런 정도의 관행 상태라면 사실인 관습으로 보아 법적으로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판례.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급 법원의 판단은 해당 사건의 하급심만은 계속하지 동종 사건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해당 사건을 우리가 서신이 얘기하는 1심, 2심, 3심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3심 대법원의 판단은 아래 하급심들에게만 기속력을 갖는다는 의미고, 뭐 사건의 유사성은 있으나 다른 사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것들까지 기속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판례를 왜 공부하느냐, 이런 법원성도 없는 판례를 왜 공부하느냐라고 하면, 어떤 기준이 되어주는 거죠. 해석상의 기준들이 되어주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례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없지만,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은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존중하고 있죠. 그래서 뭐 사실상 뭐 법원성이 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법원성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문 법원으로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뒤에 배우게 될 텐데, 이게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이건 행정기본법에 이제 담기게 되었고요. 뭐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든가 평등의 원칙 같은 이 법의 큰 대원칙들,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불문 법원으로서, 그리고 행정기본법에는 이제 반영되어서 성문적인 법으로서 존재해서 법원으로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판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 원칙은 인정되고 있다. 네, 이제부터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배우시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잠깐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